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늘 기대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참 이렇게 잘하니까 남편도 내한테 잘하겠지. 내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와이프가 내한테 잘하겠지. 내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자식들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한테 잘하겠지. 내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내 회사에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 직원들이 나한테 잘하겠지 하는 이제 이런 마음들 이게 기대죠. 근데 기대에 널 따라다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못 미치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이나 말 아니면 그 정성 그 노력 의 그 기대에 사람들은 늘 못 미칩니다. 그걸 인해 가지고 이제 또 다른 괴로움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별의별 일이 이제 다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기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를 낮춰라.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기대, 그거를 기대 수준을 낮춰버리면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망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기대를 너무 높여버리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저는 정말 작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2분? 뭐 운동을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한 2분 정도만 하고 멈춰버립니다.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2분만 해도 안 한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2분이 이제 잘 되면 이제 3분. 그 다음번에 또 좀 잘 되면 4분, 5분, 6분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려가지고 그게 지금은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 운동은 거뜬하게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기대를 낮춰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실망할 일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자,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떠고 보통 이제 상대방들이 자기에 대해서 보통 과하게 표현을 하죠. 왕년에 한 가닥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에 왕년에 자기가 이제 뭐 했다면서 이제 막 과하게 표현하면 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과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 상대방에게 대접 잘하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대접 안에 보면 그 대접의 이면에 보면 여러분들은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이 사람이 내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잘해주겠지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기대 그거는 늘 어긋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은 상대방을 너무 이제 이렇게 기대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과한 그런 행동 그런 말들 이런 걸 낮추는 게 기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괴로움 뭐 고통 이런 걸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발효 음식 미생물 뭐 이런 이제 사업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효 음식이나 이제 뭐 발효 뭐 식초 뭐 발효 여러 가지 제품들이죠. 그리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그 미생물을 또 판매하는 것도 이제 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먹으면서 의외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뭐 5년, 10년, 20년 동안 고치지 못한 그런 이제 병들 있죠. 만성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성인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심한 그런 병들 이런 병들이 이 발효 음식 뭐 미생물 요거 조금만 먹으면 병이 다 낫는 것처럼 마음속에 기대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조금 좋아지거든요. 예. 좋은 거 먹는데 몸이 나빠질 리가 없죠. 근데 조금 좋아지면서 그 기대의 마음은 몸은 조금씩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의 기대의 그 마음은 뭐 그냥 뭐 10배, 20배, 100배 막 굉장히 이제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깜짝 놀랍니다. 이거 먹고 물론 이제 조금 좋아진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는 말을 이제 한 10배 정도는 부풀리는 것 같아요. 부풀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대를 잔뜩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고 좋아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는 일단 10배를 부풀립니다.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은 100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 그리고 이 발효 음식들, 매일 먹는 게 우리가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발효해서 먹는다, 그거밖에 없는데, 그 간단한 원리 하나 가지고 기대를 100배를 하니까 실제 실망이 커지는 거죠. 자, 발효 음식하고 일반 음식하고 차이점, 그걸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음식은 이제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거가 내 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몸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소화 효소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장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쪼개진 그 음식 찌끄레기들을 다시 또 걔들이 분해하고 막 이렇게 소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소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소변, 대변으로 이제 배설물로 영양분들은 우리 몸에서 이제 흡수를 하고, 그리고 배설물들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흡수 다 못한 이제 그 배설물들은 이제 흡수를 다 못해도 상당한 양의 배설물들이 이제 몸 밖으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그 발효 음식은, 그럼 일반 음식은 이제 속에서 소화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발효 음식은 어떻게 하느냐? 발효 음식은 바깥에서 미생물을 이제 발효 미생물을 통해서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콩을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잘 안 되죠. 콩이 소화가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근데 콩을 바깥에서 발효시키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콩을 바깥에 발효시키면 우리 청국장이 된다든지 된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죠. 근데 청국장 묻고 얹혔다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된장 묻고 소화불량 걸렸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화 안 되는 그 이제 콩도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 몸도 엄밀히 따지면 발효통입니다. 우리 인체 이 안에 보면 엄청난 숫자의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10조 마리가 있다, 뭐 20조 마리가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마다 또 생명공학자마다 이제 그 숫자가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확실한 거, 다 확실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그 컨디션 따라가지고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 안에, 내 몸속에, 장 안에 미생물들이 억수로 많다는 겁니다. 그 억수로 많은 미생물들이 소화에 다 관여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생콩을 먹고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힘이 드니까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소화를 이제 발효를 시킨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발효 음식하고 일반 음식의 차이점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별 그 저 뭐 여기서 뭐 막 신기한 물질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60살 된 할머니가 뭐 20살 된 이제 어린이처럼 바뀌고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사람들은 기대를 막 엄청나게 하고 이 기대의 수준은 뒤에는 100배, 1000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발효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모르게 먹어라. 몸이 모르게. 몸이 모르게 먹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대하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먹다 보면 뭐가 좋아도 좋아지겠죠.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발효 음식 먹으면 소화는 잘 돼요. 소화 잘 되니까 똥 잘 나옵니다. 아니, 밥 잘 먹고 똥 잘 사고, 그리고 밥 잘 먹고 똥 잘 사니까 잠 푹 자고, 그러면 몸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걸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2년 이래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몸이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다고 그러면 발효 음식 정말 좋고 발효 미생물 정말 좋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를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모르게 하세요. 뭐 어쩌고 이렇게 잔소리를 되게 이제 제가 많이 하죠. 지금 그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효 음식 먹을 때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왜, 이 미생물이 온몸에서 퍼지려고 그러면, 또 발효 음식들이 퍼지려고 그러면 미생물들이 무슨 수로 지가 움직입니까? 걔들이 뭐 버스를 타고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몸에서. 결국 물을 통해서 내 몸 구석구석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픈 환자들 보면, 특히 그 저기 뭡니까? 그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지독한
하게도 물을 안 먹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물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물을 안 먹고도 어떻게 살까? 근데 그분들이 꼭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 대신 몸에 좋은 차를 마셔, 뭐 커피를 마셔, 뭘 마셔, 뭐 이온 음료를 먹어. 그거 물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물은 그냥 순수한 물이에요. 일반 물, 생수, 아무것도 안 탄 거, 그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을 먹었다 그러면 물은, 순수 물은 그 세 배를 먹어야지 겨우 희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콜라 한 잔을 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맹물, 일반 물은 그 세 배 내지 네 배를 먹어야지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콜라, 뭐 커피, 뭐 이런 이제 그 저 음료들, 그거는 몸에 그건 물이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걔들은 네, 여러분 몸에 있는 물을 빼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아주 뭐 나쁜 놈이라고 놈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효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 첫째는 기대도 좀 적게 해야 되지만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두 번째 발효 음식 먹으면서 뭐 이제 3대 불량품 있잖아요. 뭐 라면, 인스턴트 음식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불량 음식들을 되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찬 없어도 소용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먹으면서 여러분들 운동 같은 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운동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먹으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전혀 안 하면서 이것만 먹고 뭐 몸이 짠 하고 좋아진다. 그게 기대입니다. 그게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기대를 일단 낮춰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그런 걸 하면서 이걸 먹다 보면 그냥 뭐 6개월 1년 먹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좋아져 있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몸이 늘 100kg 이상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91kg입니다. 어저께 몸무게 재보니까 91kg에 살이 쏙 빠졌습니다. 예, 빠지고 여기 배도 지금 전혀 제가 지금 싹 다 들어갔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이거 저기 제 발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별명이 임신 8개월에 배가 뿔룩 나왔다고 이제 임신 8개월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왜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 꾸준하게 물 많이 마시고 발효 음식 많이 먹고 그다음 불량 음식 좀 줄이고 운동 좀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 기대 이거 뭐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기대는 지도 모르게 막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풀러지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괴로움의 원인이다. 기대를 좀 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 보면 여러분들 기대 이상으로 몸이 좋아집니다. 지금 저는 기대 이상으로 몸이 되게 건강해졌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